응? 물소리? 지금 물에서 방귀 뀌고 있는 건가요? 응? 뭐야, 여기 어디야? 아니, 뭐지? 나답지 않게 경솔했군. 하지만 아래가 물이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었나. 아니, 노엘은 어디 갔어? 응? 그러고 보니 녀석은 어떻게 됐지?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었어? 어, 저기 있네. 오프, 오프, 오프. 저렇게 써자니까 되게 익숙하지 않다. 역시 도와주는 게 좋아 보이는군. 미션 오픈. 노엘을 도와라. 싫어. 그냥 갈 거야. 빠이. 오프, 오프, 오프. 도와줄까? 갑시다. 도와주죠. 한 팔만 있어도 의외로 가라앉지 않는군, 그래. 어프프. 어프프는 뭐야? 자, 잡아라. 맞아요. 한 팔이 지금 생겼죠? 계약을 해가지고. 곧바로 팔이 도움이 됐구만. 한 팔이라도 없었다면 진작에 가라앉았겠지. 여기는 저는 분명 머리라도 부딪히고 혼란스러운가? 진정하고 떠올려 봐라. 우리들이 왜 이런 곳에 있는지. 어떻게 된 거죠? 어서 오세요. 세이브 합시다. 뭐야, 피아노 치다가 저거 수도관이 터졌나? 어떻게 된 거야? 마을이 가라앉았나요? 여기 있었나? 무슨 볼일이라도 뭐, 앞으로의 방침을 확인해 두고 싶어서 말이지. 넌 버로우즈와 시빌라에게 복수함으로써 잘못된 악마의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대가로 잃어버린 팔다리를 되찾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지? 바뀌었다. 피하게 마녀로 바뀌었다. 노엘 체르퀴티, 15살. 요괴장님, 14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1년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 시장 일행에게 악마의 계약이라는 미학을 이용당한 걸 복수함으로써 대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려는 생각이었죠. 저간의 대악마, 애는 바뀌지 않았네요. 그래.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들 또한 악마의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 너와 맺은 두 번째 계약인 복수를 돕는 것은 내가 악마의 프라이드를 걸고 완수해내도록 하지. 기대하고 있을게요. 하지만 저도 왼팔이 되찾은 지금이라면 권총 한두 발 정도는 쏠수 있어요. 더 이상 도움을 받기만 하진 않겠어요. 그건 됐다. 최대한 내 발목을 잡지 않을 정도로만 힘내달라고.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지? 뭘 말인가요? 복수 말이다, 복수. 복수를 한다는 건 우리가 선수를 써야 한다는 뜻이라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건지 계획은 있나? 그렇군요. 다시 시장 관저로 돌입하는 건 무리겠죠?
무리다. 요전에는 우연히 잘 됐다만 같은 수가 통할 만큼 버러우즈는 만만하지 않아. 그렇다면 암살이라던가. 그렇지 않아도 뒷세계에 사는 인간이다. 암살을 당할 틈 같은 걸 그렇게 간단히 만들진 않아. 전에도 말했지만 버러우즈를 죽이는 것만이 복수인 건 아니야. 놈의 시장이라는 지위를, 그리고 그 뒤에서 쌓아올린 더러운 부의 산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 또한 훌륭한 복수다. 그건 그렇지만 그 편이 훨씬 더 어렵지 않나요? 이 라플라스 씨는 경찰조차 시장의 손안에 있다고 보모도 그랬어요. 어떤 수단을 상상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버러우즈와 싸우기로 한 이상 무슨 짓을 하려고 하든 어차피 범죄와 마찬가지. 그렇다면 화려하게 저질러버리면 되는 거라고. 무슨 뜻이죠? 알겠나? 생각해봐라. 시빌라는 왜 내게 스텔라 스테이지의 사장을 죽이게 했지? 그건 스텔라 스테이지라는 해운회사가 시장 측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 그대로 계속 생각해라. 그럼 왜 도시 밖에서 온 해운회사가 방해가 되지? 돈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이라던가. 그렇지. 하지만 버러우즈는 시장이다, 경영자가 아니야. 그럼 어째서? 그 주변에 분명 버러우즈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다. 버러우즈가 직접 손해를 보는 게 아니야. 버러우즈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무언가가, 누군가가 손해를 보는 거다. 즉 라플라스 경찰처럼 어딘가의 기업이 시장과 이어져 있다는 거군요. 분명 그런 거겠지. 시장 관저의 경비원을 상대하기는 버겁다. 라플라스 경찰을 상대하는 것도 버겁지. 하지만 단지 기업에 숨어들어가 버러우즈의 부정한 증거를 빼내오기만 하는 거라면 어떤가? 확실히 라플라스 시인에는 버러우즈의 앞마당일지도 모르지만, 도시를 나가서 증거를 공표하면 아무리 버러우즈라고 해도 끝장이지. 과연 할만하겠네요. 뭐야,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보모가 와서 폭탄을 던졌나요? 뭐죠? 왜 갑자기 건물에서 바람이 새는 거죠? 콧바람인가 설마? 카론의 콧바람? 쇼 그러면서. 좋은 표정을 짓게 되었군. 그래, 지금까지의 나와는 몰라볼 정도라고. 그렇다면 정해졌군. 하지만 그 중요한 기업이 어디인지 도저히 예상이 안 되는걸요. 그런가? 난 구체적으로 짐작 가는 데가 있다. 그건 어디죠? 그건 뭐지? 창문밖에 없는 건물인데? 다 보이겠다. 다 뭐하든 간에 아쿠에리어스? 해운회사 아쿠에리어스. 내가 알고 있는 한 라플라스에서 가장 큰 해운회사는 여기다. 즉, 만약 스텔라 스테이지가 라플라스에 진출했더라면 가장 손해를 봤을 곳이 여기지. 시장 관저에서도 생각했던 거지만 악마면서 꽤나 라플라스에 대해 자세히 아시네요. 아무래도 상관없잖아. 너야말로 공부가 부족하신 게 아닌지. 자랑은 아니지만 제 또래의 여자애가 일일이 기업들에 대한 걸 알 리가 있겠어요? 이래서 애들은 안 된다는 거다. 도시 하나와 싸운다는 자각이 부족해 보이는군. 여전히 당신은 쓸데없는 말이 많네요. 근데 확실히 도움이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가장 큰 싸움에서는 도움을 줬긴 줬지만 이런 정보 면에서는 노일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역시 큰 회사인 만큼 정면으로 들어가는 건 무리 같아 보여요. 경비원은 이제 없는 시간대지만 보안장치가 없을 리가 없는걸요. 조금 주위를 조사해보지. 이 정도 크기에 입구가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워. 뒷문이나 그런 게 있을 거다. 그냥 사슬로 올라가서 막 다 쨍그랑쨍그랑 하면 안 돼? 정면 돌파를 한다면 역시 소란일겠지. 가능하면 다른 입구로 진입하는 게 좋겠어. 갈만한 곳이 없는데? 노일 왜 여기지? 뒷문이라 해도 그런 건 눈에 띄지 않아요. 저길 내려가면 지하주차장이 있는 것 같지만요. 지하주차요? 저 밑에? 오, 아니면 여 지하수로. 어마무시한 자동차다. 군용 차량으로 보이는데 기분 탓인가? 열려있어? 뭐야? 수상해 보여. 들어가지 마. 이 문 잠겨있지 않군. 노엘 언제 왔어? 텔레포트 웃고 있네? 여기서 안으로 침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찬스예요. 꽤나 어수라군. 후연인가? 운이 좋았던 거예요. 눈에 띄지 않는 입구고 분명 문단속 가는 걸 깜빡한 걸 거예요. 뭐 시장 관절하는 시설과는 경우가 다르고 말이지. 그럴 때도 있는 건가? 오늘 밤 안에 시장이 부정한 증거를 찾아내서 아침 일찍 라플라스를 나가면 내일이면 이제. 기분은 알겠다만 서두르지 마라. 아직 이 아쿠에리어스에 혐의가 있는지 어떤지도 밝혀지지 않았어. 부디 신중하도록. 되게 지금 김치국을 물탱크 채 마시고 있는 노엘이었습니다. 덥네요. 지하인데다 최소한의 불만 켜져 있으니 말이야. 천천히라도 괜찮으니까 넘어지지 말라고. 나갈 수 없어? 그러네. 아유, 먼저 가버렸어. 이런 입구라면 강가에도 물이 나닐 테죠. 별 문제 없이 침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뭐야? 저 모양이 좀 수상한데. 아! 문이 잠겼어? 아니, 어떻게 문이 생길 수가 있지? 저렇게 갑자기? 문 원래 있었나요? 이건 무릉무릉 물음표. 오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곤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대책 없고 단순할 줄은. 이 목소리는 앨리스? 시빌라였네요. 노엘님, 카론님, 잘 오셨습니다. 해운회사 아쿠에리어스에. 시장 비서 시빌라 베커. 역시 니놈들이 관련되어 있었나? 시빌라 베커! 노엘님께서 복수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다음은 어떻게 움직이실지. 예상은 간단했지요. 스텔라 스테이지 사장의 사례라는 키워드에서 아쿠에리어스의 생각이 미치는 건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야에 잠겨있지 않은 뒷문 같은 걸로 건물 안으로 몰래 침입해 물색을 시작할 것도? 시빌라 베커! 흥분했어. 바보! 섣불리 덤벼들지 마! 하지만 정말로 뒷문으로 뻔뻔하게 들어올 줄은.
적어도 후고 드레스를 쓰러뜨린 몸. 좀 더 장깨를 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장깨 같은 건 없어요. 당신은 제가 지금 당장 여기서 쓰러뜨리겠어요. 예, 진정하라고 했다. 경솔하게 나보다 앞으로 나서지 마. 이런 이런, 꽤나 원망을 사버린 것 같군요. 그렇겠지, 양팔다리를 없앤 장본인인 것이죠. 사실은 너답지 않게 잘 떠드는군. 잠복이 성공해서 기쁜가? 하지만 이 상황, 너 혼자서 날 어떻게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거기 서 계시면서도 아직 눈치채지 못하신 겁니까? 김이 빠지긴 하지만, 이걸로 당신들을 처분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겠죠. 노엘님은 이걸로 두 번째가 되시겠군요? 두 번째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두 번째? 설마... 노엘, 물러나! 안녕히 가십시오, 노엘님. 역시 내가 수상하다 했다니까. 저 저기 부분만 이상한 체크 모양? 그럼... 시빌라가 되게 인상 찌푸리고 있어. 대악마 카론, 심의 밑바닥에서 자신이 한 일을 뉘우치도록 하세요. 대단한데? 저거 왜 만들어진 걸까요?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 일 못하면은 에이 떨어져라 하면서 저렇게 만든 건가? 뭐야? 저거 있는 거가 너무 무서운데? 아니면 설마 갑작스럽게 이렇게 딱딱딱 공사한 건가? 쟤들 올 거 알고? 아, 그랬었죠. 저희는 시빌라의 함정에 빠져서. 그래요, 이번에도 또 그 여자한테 그렇게 된 거다.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만, 참, 이 정도로 대규모의 장치가 있었을 줄은. 그럼 여긴 아쿠에리어스의 건물에 지하 깊은 곳이라는 건가요? 믿기 어렵다만 그런 것 같군. 낡은 지하 주차장이나 혹은 조선 시설이나 그 부분을 개조한 거라고 생각된다만. 대낮에는 평범히 돌아가는 회사의 지하에 이런 고약한 공간을 숨기고 있을 줄은 몰랐군. 바닷물이 흘러들어오는 점을 봤을 때 바다와는 이어져 있는 것 같다만. 말하자면 아쿠에리어스에 모여든 버로즈의 적을 유폐하기 위한 해저미궁 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인가? 해저... 미궁? 그래도 이걸로 분명해졌네요. 해운에서 아쿠에리어스는 시장과 이어져 있었어요. 건물의 어딘가에 그 증거가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빌라는 우리들이 침입하는 걸 두려워한 거고요. 너 최근 들어 배짱이 두둑해졌군 그래? 숙녀에겐 그건 칭찬이 안 되거든요. 딱히 칭찬한 건 아니다. 성급하고 신중함이 결여된 건 변함없으니 말이야. 그걸 서포트하는 게 당신의 역할이잖아요. 역할? 정색하고 덤비지 마. 아, 정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어서 출구를 찾아요. 시빌라에게 갚아줘야 할 빚이 커요. 이대로 끝낼 순 없다고요. 이렇게 시빌라와 제외해서 겨우 찬스가 굴러들어왔는걸요? 지금까지 제가 맛본 고통을 그대로 똑같이 돌려줘야만 해요. 드디어 복수다워졌군 그래. 아무것도 없을 리는 없다. 이것저것 조사해보자고. 미션이 갱신되었다! 미션이 탈출 수단을 찾아라군요.
세이브 합시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이렇게나 대규모의 공간이 건물의 지하에? 어디로 가야 되는겨? 나 혼자 갈 순 없다. 아, 쟤랑 같이 가야 돼. 쟤 먼저 들어가야 내가 들어갈 수 있나? 뭐야? 바닷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들도 이 물결을 타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군요. 그에 관해서는 운이 좋았더군. 낙하 지점이 물이 아니었다면 지금쯤은. 다행이었네요. 정말로. 어쩌면 조이가 관계 있을지도 모르겠군. 조이? 밀물이었기에 그 덕에 우연히 떨어진 곳이 바닷물에 잠겨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 여기에 떨궈진 게 다른 날이 아닌 오늘 밤이었기 때문에 우연히 살았던 걸지도 모른다는 거다. 다행이었네요. 정말로. 하지만 유익군은 한참 위에 있는 것 같군. 이 바닷물도 밖에서 흘러들어온 것 같다만. 보아하니 2층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을 만한 배수구 같은 건 없어 보이는군. 이런 지하 깊은 곳에서 바다 한가운데로 나간다고 해도 해수면까지 헤엄쳐갈 순 없어요. 그렇겠지. 역시 위까지 올라가야겠군. 뭔가 그 폭포를 거슬러 오른다든지 할 수 없나요? 뭐? 특수 능력 같은 그런 뭔가로.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날 잉어인지 뭔지로 착각하고 있는 거냐? 아, 악마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에이, 그런 기대에 부응해드리지 못해 참으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잉어? 비사야? 여전히 의족으로는 여기 뛰어넘는 건 어려워 보여요. 밑은 물이고 팔도 있으니 어떻게든 건너지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좋아. 내가 어떻게든 길을 만들어주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말이야. 어떻게 가? 아, 여긴가? 어, 저기까지 닿나? 됐다. 이걸로 어떤가? 조금 불안정해서 무섭지만 이거라면 어떻게든 걸어서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으면 손 잡아줄까? 됐어요. 저 혼자서도 충분해요. 이젠 지금까지 저랑은 다르다고요.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치는 건지. 뭐 됐다. 조심하라고. 오, 조심조심 가네요. 뭐지 이건? 망가진 기계인가? 이미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뭐 상관없나? 이건 밸브? 밸브라. 장소가 장소이니 돌리면 뭔가 일어날지도 모르겠군. 아, 바로 돌려볼게요. 뭐니 뭐니 해도 팔이 있으니까요. 안 닿을 것 같아. 그런 가는 팔 안으로는 물이라는 거군. 비켜, 내가 돌리지. 괜찮아요. 이 정도로 도움을 받을 순 없어요. 에냐 넌. 하찮은 일로 시간 낭비할 생각 없어. 팔 하나 자라났다고 강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지금까지처럼 쓸데없는 무린 하지 마라. 그래, 말 좀 들어라. 시간만 더 낭비한다. 물론 무슨 기분인지는 알겠다만.
역시 이건. 잠깐! 엄청난 기세로 침수되고 있잖아요. 빨리 멈춰요. 진정해라. 멈출 필요는 없어. 왜죠? 이대로라면 가라앉아버린다고요, 바보! 진정하라고 했잖아. 물이 차오르면 우리들도 떠올라 위까지 갈 수 있겠지. 그렇군요. 아니,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정말 괜찮은 건가요, 그거? 뭐, 불안하다면 그 근처에 판자라도 붙잡고 있으면 그 꼴이라도 가라앉지는 않겠지. 판자가 어딨어?